최근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가 전체 암 환자의 12.1%인 2만 8,111명으로 위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대장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항문에서 15cm까지를 일컫는 직장에 발생하는 직장암, 그 이상의 부위에 발생하는 결장암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대장암의 원인을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대장 점막이 자극을 받아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켜서 용종을 만들고 이 용종이 암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을 일으킬 때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져서이고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암이 커지면서 음식과 대변의 흐름을 막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대변이 지나가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장이 막히는 경우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변을 잘 못 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출혈의 경우는 항문에 가까운 직장의 경우에는 붉은 혈변을 보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빈혈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 증상들은 단순 소화불량이나 치질에서도 보일 수 있어서 증상만 가지고 병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4, 50대 이후에 발생한 원인 모를 빈혈이 나타나거나 갑작스러운 배변 습관의 변화, 변을 본 후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전 제거입니다. 완전 제거가 가능한 선에선 가능한 많은 기능을 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 암 진단 시에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 작고 암의 성질이 공격적이지도 않고 크기가 작으면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너무 크고 주변 장기에 붙어 있거나 다른 곳으로 퍼진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제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우선하고 반응에 따라서는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암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은 크게 4기로 나뉩니다. 초기부터 조금 심한 단계까지를 1기, 암세포가 근육층을 뚫고 나가면 2기, 암이 주변 림프샘까지 퍼진 경우를 3기, 4기는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1기에는 수술만 하면 대다수가 완치되고 2기는 약 80%, 3기는 수술로 항암 치료를 거치면 약 70%까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기가 되면 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어 완치가 어려워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체 환자의 25에서 30% 정도는 이미 다른 부위에 전이된 4기로 발견됩니다. 대장암의 수술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 자체에 제거하는 것과 그 암이 숨어서 퍼져나갈 가능성에 있는 길을 다 제거하는 거죠. 대장암에서 암이 있는 부분에서 위, 아래로 안전한 부분까지 자르고 이 암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혈관과 림프선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부채꼴 모양으로 제거합니다. 암을 주변으로 널찍히 제거할 수 있으면 완치에는 도움이 되지만 항문에 가까운 경우에는 널찍히 제거하게 되면 항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항문에서부터 한 뼘 정도를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은 골반 안쪽에 위치하는데요. 골반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는 직장뿐 아니라 소변을 보는 배뇨신경, 성신경, 항문 괄약근 등이 있어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직장암 수술 시 첫 번째 원칙은 암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원칙은 중요한 구조물 손상 없이 수술을 마치는 겁니다. 암을 제거할 때는 암뿐만 아니라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면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엔 안전한 범위를 확보하다 보면 항문에 있는 과략근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항문을 보존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가 줄어들면 항문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혹은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판단되고 암의 크기가 작다면은 항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절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암의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에서는 조금 어긋날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여러 방법을 고려해도 항문을 보존하면서 암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엔 항문을 포함하여 절제하고 인공 항문을 만드는 장루 조성술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암이 항문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환자의 해부학적인 조건 때문에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 복강 내 감염이나 종양으로 인한 대장 폐쇄로 절제된 장을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합 부위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인공 항문을 만들게 됩니다. 대장이나 소장의 끝부분을 복부 바깥으로 꺼내 변을 배출시키는 인공 항문을 장루라고 부르는데요. 장루는 영구 장루와 일시적 장루로 나뉘게 되며, 일시적 장루인 경우에는 환자의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따라 3에서 9개월 후에 수술을 통해 복구하게 됩니다. 모든 대장암에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술로 완전히 절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암의 병기가 나오는데요. 1기는 남아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굳이 항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2기는 암의 자체는 크지만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몸에 부담이 좀 적은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2기 중에서도 장이 막혔거나 장이 터지거나 암의 성질이 좀 공격적인 경우와 임파선 전이가 있는 3기의 경우는 조금 강하게 항암 치료를 합니다.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나 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표적 치료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암이 발생하면 대부분 환자는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를 시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신체 내의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세포 및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항암치료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림과 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기부터 시작하는 항암치료는 백금 성분이 들어간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백금이 신경을 손상시켜 손발에 저림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약물 치료가 끝나도 오랫동안 남아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은 절제술 이후에도 20에서 50%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재발보다는 원격적인 전이를 동반해서 광범위하게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더 특별하게 식이관리, 운동 및 생활관리를 잘 해준다면 재발이나 전이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재발을 막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5년간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CT, 내시경 등을 통해서 재발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대장암의 수술뿐만 아니라 배를 수술하는 경우는 장 유착으로 인한 장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방구가 안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면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스트레스와 비만은 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체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운동 생활을 늘려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용종수가 많을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Yes!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용종 중에서도 암으로 변하지 않는 용종도 있지만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례로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대장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용종이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암이 생깁니다. 아무리 명사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쏘다 보면은 관역에 맞힐 수 있듯이 용종이 많으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뚱뚱한 사람일수록 대장암에 잘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여러 연구에서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한 30% 정도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도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다만 뚱뚱한 것이 왜 암을 더 잘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만은 낮은 정도의 염증 반응을 계속 유발하고 이것이 암으로 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과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과 같은 물질이나 인슐린 유사 인자들이 세포 분화를 자극하다 보면 이것이 암으로 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암 치료 후에도 예후에 좋지 않으니 비만은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은 위암, 간암 등 다른 고형암과 비교해도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에 진단을 받은 환자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사기에서 발견됐더라도 수술 후 간이나 폐에 전이된 것은 방사선으로 치료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와 동시에 치료 성적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장암의 예방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종일 때 발견하면 장 절제하는 수술 없이도 완치가 가능하고 조기 발견만 되어도 완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 청소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이상의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전이가 있어도 암의 절제와 추가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니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